하루 만에 확 날씬해진 모습을 꿈꿔보셨나요? 그냥 가만히 누워서 자고 있는데 뱃살이 쏙 들어가는 걸 상상해보셨어요? 작년 아니면 재작년에 산 바지가 잠기지 않아서 다이어트를 결심을 했는데 다이어트를 계속 실패하고 그래서 아직도 옷 못 입고 뭐 이러고 계신 건 아니에요? 날씬해진 모습으로 이제 작년에 샀던 옷 전부 다 입고 한두 치수 작은 옷을 입고 멋있게 이렇게 길을 걸어가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안경천 원장입니다. 쫙 달라붙는 옷을 입고 싶은데 여기저기가 튀어나온 나의 모습을 보면 정말 속상하시죠? 전에 잘 맞던 옷인데 몇 년째 버리지 않고 모셔둔 그런 옷 있으시죠? 누군가가 그 옷을 이제 막 버리겠다고 하면 아, 안 된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나 꼭 살 빼면 입을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저도 이런 이야기 정말 많이 했어요. 다이어트 한다고 헬스장 등록하고 세 번 가고 안 가고 물론 요즘 뭐 너무 바빠서 갈 시간이 없어서 뭐 어디가 아파서 요즘에 문을 닫아서 운동을 하지 않을 이유는 수백 가지도 넘는 것 같아요. 그쵸? 다이어트를 한다고 며칠을 굶다시피 했는데 회식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또 먹어요. 아, 그래서 오늘도 나는 내일부터 다이어트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실 이런 분들을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다이어트 한다고 하면 옆 사람들이 막 잔소리를 퍼붓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대부분 이런 분들이 또 이렇게 숨겨진 살들을 옷을 잘 입으셔서 잘 가리고 다니시거든요. 그렇지만 이 옷으로 가릴 수 있다고 해서 내 자신이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스트레스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 한 줌의 지방을 빼려고 꼭 그런 극심한 다이어트, 피나는 운동 뭐 이런 걸 해야 하는 건가요? 몸을 오히려 해쳐가면서 말이죠. 운동도 적당히 해야지 너무 무리하게 하면 부작용이 더 심한 거 아시죠? 여러분, 미국에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시행되는 미용 수술이 지방 흡입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미국에서 2019년 한 해 동안 시행된 지방 흡입이 무려 26만 5천 케이스나 됩니다. 제가 이제 곧 지방 흡입으로 어떻게 하루 24시간 만에 날씬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20년간 지방 흡입을 해오면서 제가 개발한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루 만에 날씬해질 수 있는 비결을 알려드릴 거니까요. 지방 흡입이라고 해서 다 같은 수술이 아니고요. 수술 방법이 선생님들마다 다 다르고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와 과정이 엄청나게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어떻게 하면 하루 만에 날씬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 20년간의 노하우가 담겨있는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지방흡입은 아니라고요? 그냥 그렇게 사시겠다고요? 너무 무섭다고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갈 것 같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옷장에 쌓여있는 그 많은 옷들은 어떡하죠? 그 많은 옷을 버린다면 그 돈이 제가 볼 때 수술비보다 훨씬 더 크지 않을까요? 다이어트를 이번에 또 실패하시면 맨날 박스티 아니면 그 외투 가리고 이렇게 다니실 건가요? 여러분의 수영복은 어떻게 해요? 크롭티 한번 입어보는 것이 소원인 그 소원은 이제 어떻게 하죠? 다 포기하셔야 하나요? 리리안 프리미엄 지방흡입을 소개해드립니다. 지금부터 왜 프리미엄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흡입은 무엇보다도 지방을 예쁘게 잘 뽑아야 합니다. 같은 이름을 가진 이 지방흡입을 받으신다고 해서 같은 시술을 받으시는 건 아닙니다. 병원마다 기술이 다르고요. 방법도 다르고요. 능력치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병원에서도 A 원장님, B 원장님이 계시면 그 수술 결과가 같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같을 수 없습니다. 보통 뭐 몇 cc를 뽑아낸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런 것도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몇 cc가 뽑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 얼마나 예쁘게 뽑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자를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위로 머리를 자른다고 해서 다 예쁘게 잘라지는 거 아닙니다. 누가 자르면 막 쥐파먹은 것처럼 자를 수도 있고 누가 자르면 굉장히 예쁘게 자를 수 있어요. 그쵸?
단순히 그냥 머리를 자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예쁘게 머리를 자르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지방흡입을 오래 하다 보니까 울퉁불퉁하게 되어서 재수술을 해드려야 되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첫 수술이 너무 중요합니다. 단순히 지방을 조금 이렇게 뽑아내는 방법으로 수술하는 게 아니고요. 예술적으로 뽑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성은 좀더 여성스러운 모습으로, 남성은 좀더 남성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수술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 수술을 한 부위와 하지 않은 부위, 이런 부위가 서로 이렇게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해야 되는 거고요. 전체적인 체형의 개념을 가지고 수술을 해야 돼요. 어떤 분 허리가 짧고, 어떤 분 허리가 길어요. 어떤 분은 다리가 짧고, 엉덩이가 처져 보여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하지 않으면 정확하게 예쁜 모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디자인이 아름다운 결과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렇게 수술하고 나면 울퉁불퉁할까 뭐 걱정이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예요. 저는 언제 울퉁불퉁하게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메커니즘을 이용을 해서 복근 모양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평평하게 이렇게 수술한 배가 훨씬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하시지만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살을 뺐어요. 복부가 절대로 평평하지 않습니다. 약간의 11자처럼, 복근처럼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나 11자 복근 나왔어. 그러면서 좋아하시는 거예요. 편편한 거, 그게 바로 굉장히 인위적인 모습이라는 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굴곡을 선호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좀 부드러운 모양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런 건 저의 영역이에요. 깊게도, 얕게도 모든 게 사실 가능합니다. 수술하기 나름이니까요. 왜요? 그게 바로 조각이라는 거예요. 조각가가 조각하듯 수술을 해야 정확하게 예쁘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아름다운 모습이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제가 20년을 수술하다 보니까 수술이 끝난 다음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저도 예전에 수술할 땐 그런 분들이 꽤 있었어요. 다른 병원에서 이렇게 수술하시고 오는 분들을 보면 너무 힘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분들은 수술한 다음에 울퉁불퉁해서 또 어떤 분들은 수술한 다음에 흉터가 너무 진해서 여기저기 막 있는 흉터 때문에 고민하시고 또 수술한 다음에 샤워를 못해서 막 일주일 동안 씻지 못하고 이런 찝찝함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 색소침착이 왔다. 멍이 너무 많이 들었었다. 수술을 했는데 억울하게 살이 하나도 안 빠진 것 같다. 난뭘 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 하나하나를 정말 세심하게 연구하고 의학적인 기술을 발전시키고 예술적인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제가 정말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울퉁불퉁하지 않게 하려면 피부에서 약 3에서 5mm 정도의 지방을 남겨놔야 됩니다. 이렇게 수술을 해야지만 울퉁불퉁하지 않은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일반적인 캐뉼라로는 잘 되지 않고요. 그래서 제가 특수한 캐뉼라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크레이핑 테크닉이라 그래서 커브드된 그런 캐뉼라를 이용해서 수술하는 방법을 개발하게 됩니다. 이 방법은 제가 대만, 중국, 태국 이런 곳에 계신 몇몇 제자 선생님들한테 가르쳐 드리고 그분들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술 후 통증이 적은 것도 의사의 실력입니다. 캐뉼라가 이 피부와 근육 사이를 정확하게 이렇게 오가면 사실 별로 많이 아프지 않아요. 수술한 다음에 한 4일 정도 되면 거의 불편함 없이 이렇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은 수술 후 이틀 차면 충분히 가능해요. 저희가 개발한 수술 후 특수 드레싱 방법을 이용을 하면 수술 후에 심한 멍이 드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저희가 이 알려드리는 주의사항만 잘 따라 해주시면 멍은 정말 들어도 굉장히 조금밖에 들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거의 들지 않습니다. 특히 복부는 그렇습니다. 샤워는 수술 다음 날부터 가능합니다. 봉합을 한 다음에 특수 인체 본드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샤워하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수술을 한 다음에 지방은 잘 뺐는데 흉터 때문에 고민하는 분 또한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이렇게 흉터가 양측성으로 이렇게 두 개씩 이렇게 딱돼 있으면 누가 봐도 이건
지방흡입을 수술한 거예요. 그런 흉터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복부 지방흡입을 하는데 적게는 3개, 많게는 한 7개 이런 흉터를 남깁니다. 그래서 흉터를 제거하기 위해서 레이저를 뭐한 달에 한 번씩 한 1년 이상을 계속하는 분들을 봤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레이저를 많이 한다고 해도 뭐 흉터에 좋다라는 연고 바르면 괜찮겠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흉터가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고요. 약간은 흐려지지만 없던 일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하면 흉터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복부 전면을 수술하기 위해서 음부에 딱한 개, 후면을 수술하기 위해서 엉덩이 골 사이에 또딱한 개로 복부 전체, 등 전체를 수술을 합니다. 이 같은 절개 부위로 허벅지 전체, 그리고 종아리 상부까지 수술을 할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술의 방법은 여기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흉터를 최소화하기 위한 저의 노력인 것입니다. 더잘 뽑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절개 부위가 필요하다라고들 말씀을 하세요. 한 개로는 잘 뽑을 수 없다. 두 개, 세 개가 필요하다. 그래야지 더 많은 지방을 골고루 잘 뽑을 수 있다. 더 절개를 많이 해야 한다. 그렇지만 저는 흉터 한 개를 고집합니다. 흉터 한 개를 줄이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노하우가 들어가야 합니다. 캐뉼라의 모양, 캐뉼라의 종류, 수술의 방법,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개발해서 하지 않으면 수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캐뉼라의 종류가 한 30개 정도 됩니다. 어려울 것 같다고요? 네, 이 모든 것이 가능케 되는 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수술을 해야 되고요. 더 정성을 많이 쏟아야 하고요. 기술을 연마하는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은요? 여러분은 그냥 누워서 자고 일어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다 알아서 해드립니다. 이것보다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자고 일어나면 벌써 날씬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다이어트하고 운동해도 이 없어지지 않는 뱃살이 자고 일어나면 그냥 다 없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붙박이 장에 들어있는 예쁜 옷들, 살이 쪄서 입지 못하는 그 옷, 이제 꺼내 입으시면 되고요. 수영장에 비키니 입고 자신 있게 가셔도 되는 거예요. 크롭티 일상복이 되어지는 거죠. 나는 내 복부에 자신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 덤이 있습니다. 정확하고 좋은 수술을 받고 나시면 체중이 늘어도 배는 많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고 체중이 이렇게 늘게 저희가 가만히 내버려 둘수 없습니다. 혹시 식욕이 올라가고 음식을 먹는 것을 제어하기가 힘든 상황이 온다면 체중 감량 프로그램을 통해서 식욕을 떨어뜨리면 됩니다. 한 달, 두 달, 세달뭐 이렇게 다이어트 뭐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한 2주 정도만 저희가 도와드리면 원래 상태대로 금방 돌아가실 거예요. 체형 관리가 너무 쉬워진다는 거죠. 저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배는 이제 항상 판판하게 될 것입니다. 아, 수술하게 되면 우리 후관리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죠. 저희는 수술 후관리 또한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수술 후에 시기에 따라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초음파, 저주파, 음파, 고주파, 음압,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이용한 기기들을 모두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후관리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리리안의 프리미엄 지방흡입에서는 자신의 몸에 적합한 디자인을 해드립니다. 허리의 길이, 피부의 상태, 골격의 상태, 지방의 양을 고려한 여러 가지 고려사항들을 잘 접목하여서 현재 주어진 이런 골격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 드립니다. 흉터를 최소화해 드립니다. 흉터가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놓기 때문에 찾아보기 힘드실 거니까요. 빠른 회복, 샤워는 수술 다음날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엔 압박복 입고 나면 일상적인 생활을 그냥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과학적인 후관리. 후관리 또한 과학적인 후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상처가 잘 아물고 부드럽고 탄력 있는 피부를 가지게 되실 수 있습니다. 체중 관리는 수술 후에 혹시 식욕이 올라가서 체중이 증가하더라도 저희가 금방
다시 원상태로 만들어 드립니다. 사람은 자동차나 전자기기를 수리하는 것과는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한 분 한 분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세심하게 면담하고 진찰을 해서 가장 좋은 솔루션을 가장 알맞은 디자인을 통해서 정말 만족하실 만한 그런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간혹 지방이 너무 많다거나 피부가 너무 많이 트고 처져서 단순한 지방흡입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안타까운 경우에는 저희가 복부성형이라는 수술로 완벽한 복부를 만들어 드릴 수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프리미엄 지방흡입을 받은 분들이 너무 행복해하시고 만족해하십니다. 겁을 많이 먹었었지만 지나고 나니까 뭐 정말 별거 아니네. 이렇게 뭐 간단하게 끝날 일이었으면 진작할 걸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38세 여자분이신데요. 친구 소개를 받고 저희 병원에 오셨어요. 친구가 너무 만족해서 본인도 수술을 받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운동 다이어트 아무리 해도 도저히 뱃살이 빠지지 않는다. 정말 입고 싶은 옷 옷장 속에 다 있고 작아서 입을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이 사진이 수술 받고 세 달 뒤에 오셔서 찍으신 사진이에요. 흉터 어디 있는지 찾으실 수 있겠어요? 자연스러운 곡선을 따라서 과하지 않으면서 날씬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약간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면 복부뿐만이 아니라 여기 음부 쪽까지도 흡입을 했어요. 이 부분을 수술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섬세함이 다릅니다. 이 레깅스를 입는다거나 꽉 낀 바지를 입으실 때 이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이잖아요. 자, 여기 한 분 더 잠깐 볼까요? 26세 여성분인데요. 지금 상해에서 휘트니스 모델로 활동을 하고 계세요. 이분은 아름다운 복근까지 원하셔서 5D 지방 조각술까지 받으신 분입니다. 어딜 가든지 자신있게 크롭티를 입고 다니고 또 촬영도 하고 이렇게 하고 지내고 계세요. 보통 이 정도 몸매를 유지를 하려면 매일 닭가슴살 채소만 먹고 살아야 될 거예요. 하지만 정상적인 식사하고 일상적으로 사회생활 다 활동하시면서 이 몸매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말 철두철미한 다이어트 식단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거죠. 수술을 받은 지 4년이 되었어도 잘 유지하고 있으세요. 이런 아름다운 몸매로 변신하고 별로 어렵지 않게 유지하는 거죠. 가끔 이런 질문을 받아요. 제 배는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저도 수술이 가능할까요? 네. 저희는 어떤 상태의 배가 되었든 간에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수술을 받을까 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런 배를 가지고 계시죠. 이런 분들요. 당연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 드릴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마른 분들도 자신의 고민거리를 가지고 계실 수 있습니다. 또 어느 정도 고도 비만인 분들도 이런 결과가 가능하고요. 피부에 문제가 많은 경우에도 이렇게 해결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수술을 받게 되시면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봐 걱정하고 계신 건가요? 타병원에서 얻은 문제점이 또 있으신가요? 재수술을 받으셔야 하는 경우라도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술한 부분은 제가 책임지고 끝까지 해결을 해드리겠다라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희는 최고의 결과를 보장하기 위해서 하루에 단 한두 명의 수술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리한 스케줄로 대충대충 수술하지 않습니다. 한 분 한 분 최선을 다해서 섬겨드리겠습니다.